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캠핑장에서 맛있는 짜장면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집에서 시켜먹는 짜장면 맛과 비슷한데요. 한번 천천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를 잘게 썰어주세요. 네, 썰은 파는 나중에 파 기름을 낼 때 사용하겠습니다. 양배추는 굳이 안 넣으셔도 되는데요. 있다면 넣어주세요. 그리고 양배추를 자르실 때는 굵은 심 부위는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캠핑장에서 야채를 빨리 익히기 위해서 심을 빼주셔야 돼요. 심은 잘 익지 않거든요. 그리고 양파도 잘게 썰어주세요. 네, 캠핑장에서는 빠르게 음식을 하기 위해서 잘게 써는 게 정말 좋습니다. 잘 익지 않는 야채도 잘게 썰면 잘 익기 때문이죠. 네, 이번에는 돼지고기인데요. 돼지고기는 저렇게 지방에 있는 돼지 앞다리살을 구매하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지방은 따로 기름을 낼 건데요. 영상에 보시는 것 같이 저렇게 지방만 따로 분리해서 돼지고기를 잘라주세요. 지방은 따로 분리를 해서 저렇게 큼지막하게 잘라줍니다. 살코기는 빠르게 익히기 위해서 잘게 잘라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음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짜장 가루를 준비해 주시고요. 종이컵도 준비해 주세요. 종이컵 한 컵이 그 한 냄비 정도의 짜장 소스를 만들 수 있는 용량입니다. 그리고 종이컵 한 컵당 물은 반 컵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가루가 뭉치지 않게 잘 저어주세요. 이제는 파 기름을 만들어 줄 건데요. 팬에 기름을 넉넉히 부어주시고 파를 넣어 파 기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파 기름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으면 이제 돼지 비계를 넣어 비계에 고소한 맛을 뽑아내겠습니다. 돼지 비계를 튀기듯이 볶아주시고 돼지의 기름이 빠져나오면은 아까 잘라두었던 살코기를 넣어서 같이 볶아주세요. 그리고 돼지 비계에서 기름이 많이 빠져나왔으면 돼지 비계를 빼서 버려주세요. 팬에 양파를 넣어서 볶아주시다가 다 익을 때쯤 양배추를 넣어서 볶아주세요.
팬 기름이 있는 곳에 짜장 가루와 물을 섞은 춘장을 넣어서 볶아주세요. 그리고 건더기가 잠길 정도로 물을 넣어주세요. 굴소스는 안 넣어주셔도 되는데요. 넣어주시면 더 맛있긴 합니다. 설탕과 올리고당도 안 넣어주셔도 되는데 넣어주시면 더 달콤하고 맛이 좋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드셔도 되는데요. 지금은 짜장 소스가 너무 붉어서 면을 비비시거나 밥을 비벼 드시기에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분을 이용해서 농도를 맞춰주겠습니다. 전분은 처음에 너무 많이 넣으시면은 떡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넣어서 농도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냉동 중화면을 준비해주세요. 냉동 중화면이 짜장면을 만들어 먹기에는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끓는 물에 냉동 중화면을 넣으신 상태에서 면을 건들게 되시면 면이 부서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면은 만지지 마시고 나중에 풀어진 상태에서 건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캠핑장에서 먹을 수 있는 중국집 짜장면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